오늘 우리 어, 주보 26페이지 구역공과 제3과 언약으로 성장의 맥잡기 3과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 오늘 제목은 심이 큰 간격입니다 심이 큰 간격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이 왜 중요한가 언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배웠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언약의 요소들이 뭔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에는 맹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의 순종 여부에 따른 상벌이 있었고요 언약의 정인이 있었고요 언약의 표지들 뭐 무지개라든지 할례라든지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뭐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운 거니까 절대로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은 삼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언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언약의 요소 가운데 당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언약이 있고 그 인간 중에서도 동등한 대상이 있고 지위가 좀 다른 대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에 이제 세 번째 대상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약.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이세 번째 당사자들의 언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그 간격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연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영생주면 되지 굳이 행연약을 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타락에 빠지게 했을까 근데 이 언약 당사자의 간격을 아시면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게 행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어, 우리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제7장 우리 전 세계의 장로교회가 함께 표준 문서로 받는 게 웨스민스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대소리문답이 있고 신앙고백서가 있고 교회 정치, 교회 예배 모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 말을 할때에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이 부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큰 단락입니다 얼마나 크길래 그 간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크길래 오늘 요리 어, 신앙고백서에서도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성호 가운데 그 야외라고도 하고 여호와 아무 때나 바람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는 하나님 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엘로힘도 말씀하시고요. 뭐 하나님께 당신을 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성호를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말입니다, 여러분. 야웨라는 이 단어는 여러잘 아시는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나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신 그건데 단순하게 내가 스스로 있다. 내가 늘부터 먼저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스스로 있는다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된 게 아닌 거죠. 그분만 존재인 겁니다. 그분만이 원래 있음인 거예요. 있음.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피조가 됐으니까,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없음의 상태가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만 존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존재, 나도 인간이란 존재, 동물의 존재, 식물의 존재, 무생물의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안에는 너희는 존재 아니야 나만 존재고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벗어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 말씀 달아놓은 거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도로는 떠오르는 먼지 같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러분 이건 비유 맞는데요 과장법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과장을 해야 돼요 먼지도 아니고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높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초월에 계신 분이다라는 게그 야회, 요호라는 하나님의 성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고백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언약을 맺어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냥 뭐 게이지로 치자면 뭐 1대9 이런 게 아니고 100대0, 10대2, 10대0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왜 신랑으로 백사를 보시면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주의 했으니까 저한테 복구와 상급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또 요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겁니다. 요하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월자라는 뜻이 있고 절대자,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최상급에 어는 하나님께 다 갖다 붙일 때 요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나있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자충족하시고 만족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이 99인데 100이 될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해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간격이 생기죠, 여러분. 초월로 계신 분과 이 땅에 한낱 먼지와 같은 피조물 사이가 너무 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이를 사실은 접점을 만들어 준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 감히 인간이 바라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그 어떤 의무도 지어지지 아니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해 주기 위해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방편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다른 이름으로 사랑의 언약 교제 언약 이런 따뜻한 말을 쓰는 게 절대로 언약이 딱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제가 강연해놓은 그두 번째 단락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당신을 거기에 묶어 주셨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야,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라고 언약하는 순간 그분에게는 의무가 지워지죠,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하나님 저해 줘라고 따져 물으면 하나님께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이 해 줘야 되는 하나님 의무가 거기에 성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언약 원약 자체가 제가 경상도라서 언약이라했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 자체가 언약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 밑에 줄그 교재 에 보시면 여러분 어. 바로 이 언약을 통해 그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심으로 언약 이행의 의무에 자신을 치리 묶으셨고, 장조주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가 격상되어 그 간격이 극상, 격상되어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께 복과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게 언약입니다. 우리 언약으로 우리 또한 주간 동안 교역원들과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